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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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 길면 길었다는 그 우리 ESP 기타 시리즈는 좀 잠시 접어두고요. 네. 간단하게. 네. 허큘레스. 허큘레스. 헤라클레스. 네. 허큘레스. 네. 허큘레스의 기타 스탠드죠. GSP-39WB 모델로 네.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스탠드 치고는 너무 작은데 이게 벽걸이형 기타 스탠드입니다. 그래도 뭐 작아서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기타 스탠드 하나 주세요.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좀 예, 좀 큰 것들 큰 이렇게 넥을 이렇게 잡는 것들. 그렇죠. 넥도 잡고 네. 바디도 뭐 받침 밑도 받치고. 네. 뭐 이것도 뭐 이제 쓸만한데 옆을 보십시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타를 네.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뭐 한 뭐 세네 대 다섯 대 뭐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뭐 처리하기가 결국 뭐 하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거나 네. 소프트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자주 꺼내서 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귀찮아가지고 아주 기타 많으시잖아요. 네, 그 저도 하드 케이스에 넣어갖고 보관하는데. 네. 그 어떤 기타는 안 꺼내본 지 2년 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허큘레스에서 만들어낸 벽걸이형 스탠드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어. 아, 네. 야, 이렇게 실물이 또 예, 뭐 심플하네요. 튼튼하고 심플해 보이고요. 뒤에도 메탈로 되어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예, 간편해 보입니다. 요거 일단 뭐 이렇게 뭐 이 벽에다 거는 거니까 나사하고 앵커하고 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네, 드리도록 네, 하고요. 네, 일단 허큘레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허큘레스는 원래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스탠드들이 세워놓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또 앞에 뭐 이렇게 스텝이 있어서 걸어서 이렇게 불편함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없앤 네. 오토그랩 시스템이라는 예 오토그랩 이렇게 걸면 한번 착각 당기고 착각 당기는 오케이. 요 오토그랩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가 허큘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깁슨으로 걸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걸었다 치면 딱 잡히죠. 예. 쫙 또 올리면 쫙 풀리고 그냥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예 오토그랩 시스템으로 유명해진 허큘레스라는 브랜드고요. 대부분 이제 기타 스탠드나 악기용 스탠드를 전문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서 되게 좋아요. 되게 간편하잖아요. 네, 또 오래 써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어디 뭐 전자에서 만들어 파는 거. 네. 브랜드는 아, 네. 그러니까 한 1년을 못 써요. 1년을. 다 이렇게 거기 나사 끼는 데가 마모되고. 네. 그냥 맞습니다. 그 부러지고 비싼 기타랑 같이 넘어지고. 자폭? 같이 자폭하고? 아니, 스탠드만 넘어 가비가 되잖아요. 비싼 기타랑 같이 넘어지고. 아, 야, 8.15 광복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폭 가비가 되. 일지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네, 어쨌든간 예, 어쨌든간 그 허큘레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 오토그랩이라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요번에 나온 요 모델은 오토 스위블 요크. 예, 또 새로운 또 기술이 예, 여기 스위블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그 스윙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예. 기타나 베이스를 걸었을 때 악기의 무게와 모양에 따라서 알맞은 각도로 스스로 변형된다. 야, 그래서 뭐 좌우폭이 뭐 30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깁슨 같은 거는 좌우 대칭형 기타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딱 걸리죠, 이렇게. 예, 그렇군요. 딱 걸렸는데 텔레캐스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텔레캐스터 이거 빠져, 모양이 이렇게 돼 예, 있죠. 빠져 나가죠. 스트라토캐스터는 예.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건 요렇게 그때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기 아~ 때문에 딱 걸리죠. 예. 그렇군요. 이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생각 잘했어. 뭐 환경이 스팀 청소기에 네, 버금가는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우리 일렉 매장에도 이 오토 스위블이 안 돼가지고 예. 떨어진 기타들이 낙하 기타들이 많습니다. 주로 텔레캐스터죠. 그 비싼 기타들이. 예, 그 비싼 기타들이 그래도 이거랑 같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건 절대 같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같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저거네. 그리고 뭐 하여튼 굉장히 튼튼해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일단 뭐 편하기도 편하지만 네. 요 떨어지는 낙하를 막는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 안정성이 돋보이는 네,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생각 잘했어. 엄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굉장히 간편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벽이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게 나무인데요. 네. 이렇게 딱 해놓고 이 구멍에다가 나사를 때려 피스를 네. 이렇게 박아서 나무
그 피스를 박아서 그냥 고정을 하시면 튼튼하게 결합이 되고요. 근데 벽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네. 벽이 콘크리트. 콘크리트나 저렇게, 돌벽이면은 네, 좀 곤란하죠. 저기 이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거 뭐라 그러죠? 앙카라고 그러죠? 앙카볼트를 같이 드리거든요. 네. 앙카볼트를 가지고 이제 보통 집에 이렇게 보통 집에 해머 드릴이 없으시면 뭐 집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뭐 해머 모드로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네. 앙카를 넣으시고 거기다가 이걸 허큘리스를 걸고 피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튼튼합니다. 예, 보통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무래도 나무벽보다는 돌벽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해머 모드가 있는 전동 드릴을 가지고 예, 벽에 박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히 제일 조심할 게 석고보드입니다. 석고보드에다 박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 벽도 뽀개지고 허큘리스도 빠지고 기타도 뽀개지고 완전 진망치고 예, 진망치고 기타 예, 뽀개지고 기타 뽀개지고 얘도 떨어지고. 큰일 납니다. 예, 완전 큰일 납니다. 이거 꼭 망치로 톡톡 두들겨 봐서 덩덩 이런 소리 나면 절대 박으시면 안 됩니다. 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아니면 나무벽 이렇게 우리 예. 저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데 아니면 저 대들보 같은 나무 그런 데다 박으셔야 됩니다. 특히 네. 여기 그 우리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석고보드에다 박으시면 큰일 난다. 자 기타 나 두 개야. 나 허큘리스 두 개 샀어. 방에 석고보드에다 박으시면 안 됩니다. 두들겨서 땅땅 소리 나는 데로 박으십시오. 네, 아주 네. 중요한 팁이었던 것 네. 같고요. 일단 이런 그 스탠드는 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공간을 바닥을 뭐 앰프를 놓고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뭐 집기류를 놓으시는 그런 좁은 방이나 또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는 게 그렇죠. 기타들이 그거 자체가 아트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쁜, 기타를 이렇게 이쁜 기타를 싹 샀는데 요거를 그걸 가방에다 넣어놨어. 가방에 넣어놨어. 이게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리고 스탠드에 세웠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불안해 몇 대 갖고 있으면 네, 불안해 죽겠어. 솔직히 활용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벽에다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야 우리 집에 깁슨 있어. 그런 얘기를 그냥 큰 소리로 할 수 있어. 야 너희 집에 깁슨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있어. 있어. 뭐 이거 뭐 거의 뭐 너희 집에 금송아지 있어 하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긴 하네요. 네. 네 어쨌든 간 집안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또 공간 활용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안정되고 튼튼한 네. 제품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요새 가짜 깁슨도 잘 나온다. 무슨 얘기죠? 진짜 깁슨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깁슨이 가격이 많이 대폭 할인됐습니다. 네. 뭐 환율도 떨어진 탓도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사에서도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깁슨으로 깁슨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네, 많이 사랑해 주시죠. 뭐 남자의 기타는 뭐 깁슨이라 그러고 뭐 그러면 여자의 기타는 팬더인가? 아니죠. 아니죠. 네. 팬더 남자에서 뭐 가릴 거 없이 네, 네, 다 사랑해 주시고요. 깁슨이나 팬더를 사셨을 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요 모델이 허큘리스입니다. 우리 집에 팬더 있어, 깁슨 있어를 바로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바닥에다 놓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여태까지 허큘리스 스탠드 벽걸이형 스탠드 GSP39WD 모델을 보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더 멋진 모델로 더 멋진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